샬롬, 사랑하시는 벤 CNTV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제 2010년을 다 이제 마감하는 시점에서 또 저와 함께 선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선물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선물 준 사람을 너무 좋아하게 된다. 그 사람의 의도가 선한지 악한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더 나쁜 것은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물을 너무 자주 혹은 너무 크게 하지 말라. 진정한 나를 보이기보다 포장된 나를 보일 수 있다. 사람은 모름지기 분수를 넘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보여라. 아무리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기로 순수하지 못한 선물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다. 꼭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하는 선물은 여간 해서는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거의 항상 돌아올 대가나 칭찬을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선물은 너무 순수하여 숭고하기까지 하다. 반대의 급부가 없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누가 내게 선물을 안 갖고 온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 너무 쓸쓸해하지 말라. 행여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살았네 하지 말라.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을 걸어오실 수 있다. 이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나. 종종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 또한 사람의 판단을 자주 흐리게 한다. 그러니 이후로는 사람의 선물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 선물에 너무 마음을 쏟으면 사람이 추해진다. 어차피 인생은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라. 전혀 안 주고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으라. 지나침은 오히려 부족함보다 못하다. 기독인의 삶은 범사에 단순한 게 좋다. 선물도 예외가 아니다. 인생에게 허락된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피터. 매년 이맘때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 사람들은 선물을 사고 또 선물을 주고받기에 무척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선물은 물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하는 선물은 참 귀한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리 순수한 선물은 점점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칭찬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선물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 이미 목회를 7년을 하고 나서 한 3년간 쉴 때였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매년 이맘때쯤 되면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 또 제가 찾아볼 사람도 많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늘 집이 분주하고 주고받는 선물로 인해서 풍요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잠시 쉬면서 한 3년간 시간을 혼자 갖고 있을 때는 매년 이맘때쯤이 되면은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둘째치고 저희 집에 전화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전화를 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문안을 해온다든지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이 아주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섭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에 아, 내가 인생을 참 잘못 산 것은 아닌가. 내가 먹기를 참 잘못했구나. 내가 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 쓸쓸한데 그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시간,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저부터가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서 너무 타성에 젖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성에 젖어서 그냥 선물할 절기이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정성이 없이 그냥 선물을 사서 주고받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는 날벌레의 생태를 연구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이 날벌레는 한 마리가 날기 시작해서 빙빙 돌면 아무 방향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줄지어서 날벌레들이 같이 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단 것을 갖다 놓고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봐도 이 날벌레들은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이 지나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의미 없는 삶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 인류의 87% 이상이 바로 이 날벌레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성에 젖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저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해가 지면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을 자고, 아무 목적과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선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성에 젖은 삶의 방식 속에서 나오는 선물은 그냥 형식이고 격식일 뿐이지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능이 없다든지 혹은 어떤 기회가 없다든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벤 CNTV 시청자 여러분, 이 귀한 절기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는 선물, 되도록이면 심플한 선물을 마음을 담아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 절기가 더욱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터 김 목사와 함께 생각해 본 삶과 신앙 시간이었습니다.